아휴, 많이도 샀다 또. 아마 썸네일을 보시고 예측을 하셨겠지만 이번에도 정말 많이 샀습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샀는데 이제 또 이 산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의 지금까지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는 하울 영상입니다. 자, 이게 소개해드릴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앞에 좀 구구절절한 얘기들을 집어치우고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구매한 아이템은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데우스라는 브랜드의 롱슬리브예요. 전면부에 이렇게 데우스라고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 가장 독특한 거는 유니폼처럼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 있는 메쉬 느낌으로 약간 좀 기능성 원단 그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약간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면 소재처럼 그렇게 각이 잡히거나 핏이 예쁘게 떨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핏감하고 좀 달라서 약간 살짝 당황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단품으로 입거나 레이어드용으로 입었을 때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했고 셔츠라든지 아우터 안쪽에 포인트 주기에는 괜찮은 그런 롱슬리브입니다. 이건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독특하죠? 와, 솔직하게 얘는 제가 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빈티지샵을 방문을 했는데 딱 봤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옷 중에 가장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벨로어 감성인데 보시면 이렇게 물결 치듯이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감성을 받아가지고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브랜드는 슈프림 브랜드 제품이고 제가 빈티지라서 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제가 얘를 구매할 때는 근데 좀 어두운 데서 봤거든요? 와, 이거 진짜 이쁘겠다. 와, 이거 이 컬러감 장난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적지 않게 좀 당황을 했던 그런 제품이고 아, 이거 좀 소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약간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집에 와서 약간 조금 후회를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또 이쁘긴 한데 살짝 부담스러운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감성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후드티입니다. 보시면은 얘도 슈프림 제품인데 이거는 이번 시즌 제품이에요. 슈프림 박스 로고인데 이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박스 로고가 아니라서 보통 박스 로고 슈프림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가격 리셀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슈프림 박스 로고 갖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신다면은 이 제품도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제가 룩북에 굉장히 많이 입고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고 저는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기장 자체는 조금 긴 감이 있지만 저는 슈프림은 일단 품이나 전반적인 핏감 자체가 미디움보다는 라지로 좀 크게 빼서 입는 게 슈프림의 감성 제대로 드러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 후드티를 M 사이즈를 많이 사요. 얘는 리셀가로 32만원인가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두 제품이에요. 이 제품하고 이 제품 둘 다 빈티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빈티지샵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빈티지샵에서 구매했던 제품들이고 이 제품은 그 유니섹스 샵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이 제품은 센슈어스라는 빈티지샵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어봤을 때 이 총장이 굉장히 짧고 핏감 자체가 타이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매 부분이 레귤러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조금 좁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단점인데 오히려 그 맛으로 좀 딱 맞게 입기 좋은 그런 코시 자켓이고 보시면 여기 NDTC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뭐지 했더니 내셔널 댄스 팀 챔피언십.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예전에 뭐 2018년도에 그 댄스 경연 챔피언십 이런 데서 좀 기념으로 만들어낸 옷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또 빈티지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후면에 이렇게 내셔널 2018년도 챔피언십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옷이었다. 오히려 좋다. 오히려 또 입고 다니면 쟤 좀 놀 줄 아는 놈인가? 춤을 좀 추는 놈인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리바이스 제품이에요. 리바이스 빈티지 제품이고 리바이스나 이런 오래된 브랜드들은 빈티지 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흔한 빈티지 제품입니다. 얘는 제가 구매가가 한 6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고 보시면은 굉장히 크롭한 기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데님 자켓이고 전 여기다가 생지데님이라든지 아니면 블랙진 이런 거 매치하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이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룩북에서도 굉장히 많이 입었었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뭐 빈티지 샵이라든지 혹은 리바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아마 비슷한 제품들은 계속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시면 한 번쯤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신발입니다. 네, 첫 번째는 클락스 제품이에요. 클락스 왈라비 블랙 컬러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사이즈 선택을 너무 잘못했다.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진짜
너무 커서 걸을 때마다 헐떡헐떡 거립니다. 평소에 제가 신발들을 크게 크게 신다 보니까 이 제품도 260인데 아 뭐 260 뭐 얼마든지 커버 가능하지 뭐 다른 신발도 다 260 신는데 뭐 이거라고 260 못 신겠나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 네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블랙 컬러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아웃솔과 미드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클락스 왈라비보다 굉장히 두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솔직하게 실물 보고 살짝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지를 살짝 내려 신었을 때 제가 원하던 그런 핏감은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이 아웃솔 미드솔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신발로 이렇게 가여서 신었을 때 이 부분만 너무 눈에 띄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 이거 약간 조금 개같이 멸망했는데?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신발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 제품 반스 올드스쿨 그리고 베이프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신발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제가 반스 올드스쿨 너무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베이프의 뭐 시그니처 패턴 이렇게 카모 패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컬러감이랑 이런 패턴하고 그리고 올드스쿨이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입는 자주 스타일링하는 그 스트릿 패션과 굉장히 잘 맞아서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지금이 그렇게 비쌀 때는 아니거든요. 제가 구매 자체를 16만원 정도 했는데 얘는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가방입니다. 야,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꼰대가라송 그 PVC백 예전에 한창 유행을 했었죠.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만났습니다. 근데 어디서 좀 낯이 익은 그 가방을 장바구니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봤는데 꼰대가라송 PVC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장바구니를 쓰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뺏어왔습니다. 엄마한테서. 아 뭐 공짜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뭐 다음에 더 좋은 걸 사드릴 예정입니다. 솔직하게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감성은 아니에요. 근데 한창 그 미니멀룩 유행할 때 많이 메고 다니셨던 그런 가방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땐 굉장히 독특했어요. 겉에는 이렇게 PVC에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종이 쇼핑백이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봐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타일링을 가끔 활용하거나 제가 막 들고 다니려고 뺏어왔어요. 엄마 미안해. 네 그리고 다음은 반지입니다. 액세서리류인데 휴먼메이드 니고의 휴먼메이드 반지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사실 구매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 제품도 근데 웍스아웃에 간만에 들어가 봤더니 맨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100% 바로 품절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35,000원이길래 그냥 바로 무지성으로 장바구니에 넣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받아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호불호가 좀 있을 텐데 저는 너무 만족했습니다. 컬러도 아마 제가 알기로 다섯 컬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저는 블루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말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그런 브랜드예요. 보드 브랜드고 다임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가 솔직하게 봐서 가격이 굉장히 사악한 편이에요. 반팔티도 좀 비싼 편이고 그리고 이런 모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비싸게 나왔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패딩이나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지만 비싸가지고 평소에 제가 구매를 많이 못했어요. 이 제품은 7만원대에 구매를 한 다임이라는 브랜드의 볼캡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빈티지한 원단감을 가지고 있고 컬러감도 퍼플 컬러로 굉장히 이쁘게 빠졌죠. 이 다임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자수 패치로 들어가 있는데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막 쓰고 다녀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또 말이 필요 없죠. 이거는 제가 얼마 전까지 룩북에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던 스투시 그리고 베이프 콜라보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이거랑 그 핑크 컬러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컬러감만 따지면 핑크 컬러가 제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컬러감은 이 컬러감인 것 같아서 옐로우 컬러를 구매했고 얘는 리셀가로 23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쁘죠. 보시면 이 캡 뒷부분은 메쉬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볼캡입니다. 이쁩니다. 약간 포인트 주는 용도로 굉장히 하고 다니기 좋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솔직히 이거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 포켓몬빵, 디지몬빵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모았었는데 사무실 앞에 편의점을 갔는데 우연히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얼른 겟도 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초코롤이에요. 초코롤. 제가 아직 점심을 못 먹어서 점심 대신 먹으려고 샀어요. 제가 지금 한 10장 정도 다시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히도. 아 어렸을 때 먹었을 때 이게 제일 좋았는데 이게 나이가 먹고 나니까 그래도 좋다. 오씨! 오 리자드! 네 이거 근본이죠? 리자드는 근본입니다. 야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모든 만화 통틀어서 불속성을 가장 좋아합니다. 불속성이 최고거든. 오늘 어쩐지 운세가 좋더라니.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샀던 최근에 샀던 아이템들을 전부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번에 돈 엄청 많이 쓴 것 같아. 사실은 제가 지금 구매한 제품들 몇 가지가 아직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들은 나중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번 영상 이번 하울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샀는데 이번에? 좀 혼날 것 같은데?